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또 즐겁게 주식하셨죠?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신속한 정보, 정확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브 구독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이성의 빨간 주식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덕분에 한번, 지금 이제 8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더 많은 구독자가 생겨서 10만 구독자 이상 한번 달성이 되었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전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도주에 대한 분석은 수요일과 일요일 업로드가 되고, 라이브 방송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들 해결을 해드리거나, 또는 뭔가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테마에 대한 부분을 좀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풀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HBM과 CXL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에 따른 종목까지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STI였죠. STI가 오늘 또 다시 한번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에 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오늘도 확실한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핵심적인 종목군들 키워드부터 한번 뽑은다면, 2차전지 전고체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삼성 SDI 발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금양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도 이런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좀 확대되는 양상들이었고,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변화가 좀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우리 전고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뭐 꿈의 배터리다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언젠간 로봇 세상이 올 거야. 언젠간 AI 시대가 올 거야. 근데 그런 기대감은 결국에는 달성이 되는 구간들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2차전지도 전고체로 넘어가겠지 라는 부분으로 막연한 기대감이지만, 그에 따른 부분에 수급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좀더 구체적으로 실적도 동반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로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그런 개념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영상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국경제TV에서 2차전지 스페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2차전지 꿈의 배터리 전고체 이재용 회장의 원픽이라는 주제로 요것들 많이 보셨어요. 지금 보면 최근에 또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영상을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로 이론 공부를 먼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이 이번 주 강세를 좀 보였는지와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 SDI가 이번에 상당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서서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SDI가 뭐 일단 바닥은 형성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급격하게 퍼지거나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건전한 조정은 있겠죠. 지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얘기 나오는 것이 우리의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로 가야지만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AAA 배터리나 AA 배터리는 다들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들 원통형으로 생겼죠. 우리가 지금 이제 테슬라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연구개발을 진행을 해왔던 것도 결국에는 마진 폭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들이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는 특히 이제 파우치형이나 또는 이제 각형 같은 경우에는 차량마다 그 방식이 다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우치형은 이제 결국 밑판에 깔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 자체에서 규격 자체가 차마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만, 박형이나 파우치형을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것은, 안전도가 높다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밀도가 높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원통형이라는 것은 동그랗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옆에 공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런 원통형 배터리가 돼줘야지만 표준 규격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이어질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면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 이런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캔이라고 하죠. 그리고 알루미늄 박을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강세가 좀 나오는 과정들이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번 주에 뭐 동원 시팀즈 참치캔 만들면서죠. 그 캔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23년도에 증설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좀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또 공정 장비주들이 상당부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CIS 같은 기업들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는 모습,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CIS 같은 경우에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CLTL에 이 공정 장비가 납품이 들어갔는데, 이 CLTL이,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에 따른 관련사라고 올라갔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들이 TNT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공정 장비주들이 지금 대부분 다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다.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죠. 그리고 또한 가지 뭐 본다면 TSI 요거는 좀 기억을 좀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2차전지 보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또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궤를 뚫어내는 것은 이런 공정 장비주가 될수 있다. 앞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그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또 내면에는 우리가 양극재 공장에 대한 증설이 원래는 3년 뒤에 진행하기로 했던 것을 2년 6개월을 단축시켰습니다. 6개월 뒤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이런 앞으로에 대한 공장 증설이 이루어졌을 때는 공정 장비에 대한 발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번 4월 달에 또 JLMNS라는 기업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전국 공정 믹싱 공정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윤성 FNC, TSI 그리고 이제 JLMNS 이렇게 세 군데인데 JLMNS하고 TSI는 삼성 SDI에 또 주로 납품이 좀 들어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이 TSI가 조금 지금 현재 과정이 상당히 저는 저렴한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한번 지켜봐줘야 되지 않냐. JLMNS가 뭐 상장되면서 뭐 4천억, 시총 4천억을 목표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 TSI가 1,700억. 그리고 지금 보면 윤성 FNC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죠, 사실. 요 7,500억이니까 상대적으로 본다면 저는 TSI가 지금 구간에서도 변화를 좀더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금양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붙어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저는 전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다시 해낼 수 있다. 우리가 이 주가라는 것이 항상 보면 되돌림 파동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이미 조정폭은 나오면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드러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더 지금 뽑아내는 과정들인데, 현재 3일선을 타고 넘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 주 보면 이제 금양과 그리고 TSI,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현재 그 대표이사가 바뀝니다. 최종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내정자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죠.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다른 여타의 리튬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상승을 크게 보였지만 아직 포스코홀딩스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도 뭐랄까요? 지금 현재 자사주를 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죠? 자사주가 지금 10%가 들어와 있는데 이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부각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이런 저PBR 관련된 기업으로서 재평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중장기로 좀 대응을 하는 전략. 그래서 TSI 앞서 이제 그 금량 요 기업들은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더낼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팹리스하고 후공정 이슈가 좀 나왔어요. 이번 주에 상당 부분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이 개념 정리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관련돼서는 웬만하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개념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슈가 되는 것이 ARM이라는 기업과 그리고 지금 이제 메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ARM은 칩리스 기업이다, 그죠? 그래서 삼성과의 협력 관계를 좀더 돈독하게 하겠다. 자, 근데 이 칩리스는 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칩리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햄리스는 스케치입니다. 그럼 이제 도화지의 양이 늘어났다면 결국 스케치를 많이 할수 있겠죠.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공정은 색칠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ARM에 대한 부분과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가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팹리스와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의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도 이번 주도 상당 부분 이런 팹리스와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이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우리가 보면 뭐 디자인 하우스,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아시아 이 기업들을 누차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세개 중에 한개 정도는 보유하고 계실 거라 보는데 지금은 추세적 부분으로 좀더 넘어갈 수 있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 이제 가온칩스 보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한번 신고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폭이 조금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는 20선에 대한 지지가 상당 부분 두껍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을 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꼭지를 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코아시아도 코아시아가 이제 바닥에서 넘어가는 다른 여타의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들보다는 조금 처져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이제 이런 자리가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어렵게 올라왔던 부분이고 현재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8,000원 가격대를 기준으로 지지를 받던 자리를 지금 돌파해서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강했고 저항을 뚫었단 말이에요.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지지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은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아시아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좀 체크를 해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현재 이 추세 자체는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수 있는 양상이라는 것. 대신 이제 이번 주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본다면 우선은 이제 그 저는 이런 햄리스라든지 또는 칩리스 그리고 관련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시세를 만들어냈던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접근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를 지금부터 길게 뽑아내기가 쉽지는 않을까 대응을 하기가 우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후공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모품 관련된 또는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이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좀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번 주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프로텍 문장 같이 볼게요. 이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트 슬러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방열판을 만드는 장비를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이게 프로텍이 과거에 이제 TSMC에 납품을 하려고 하다가 뭔가 이제 계약권에서 걸리는 부분이 존재를 해서 납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풀렸고, 지금부터 프로텍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한번 강하게 뽑아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횡보가 꽤 길었던 만큼, 우리가 과거에 9월 22일 날 바닥을 찍었던 여기 이 구간에서 바닥이 9월 22일이었는데, 거기서 바닥을 찍었던 종목은 대부분 다 지금 신고가로 넘어가는 자리들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9월 22일 날 바닥을 찍고 현재까지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고, TSK 홀딩스도 지금 9월 21일, 9월 20일 날 바닥을 찍고 신고가를 넘어갔던 자리였고, 지금 보면 금요일에도 보면 ISC도 9월 20일 날 바닥을 찍고 강하게 뽑아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군의 공통점은 9월 20일 날 반도체가 바닥을 찍을 때 함께 바닥을 찍었던 기업들입니다. 리오테크닉스 쪽. 똑같죠? 9월 22일 날 바닥 신호가 들어왔던 종목. 이때 검색기에 추출됐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봤던 기업들보다 지금 좀 처져 있는 자리지만, 충분히 지금, 프로텍도 한번 6만 이상은 강하게 뽑아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저는 월요일부터 한번 강한 시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소켓 테스트에서 뭐 리노공업, 이런 것들 조금 주식이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의 지금 소켓 테스트 기업들보다는 시가총액이 높아.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이 현재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 조금 메이저급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노공업도 쉽게 꺼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전고점을 돌파는 한번 이루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텍, 리노공업 정도는 한번 이번 주 공략해 보자.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좀 봐야 되는데, 자동차는 지금 현재 이제 실적과 관련될 수 있는 종목군이죠. 최근에 보면 전력 설비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주들이 실적이 가장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좋게 발표가 되는 기업들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밸류 프로그램에 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경제지표 네 가지 중요하다 그랬다 그죠? 왜 우리가 보면 주식 거기에 지표 안에서도 이제 PBR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들, 그 다음에 PER 그리고 배당 성향을 봐야 됩니다. 배당 성향, 그리고 이제 ROE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과정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밸류 프로그램 안에 있는 쪽이 바로 이 자동차 기업들이에요. 그럼 이 자동차 기업들 대표적인 게두 가지죠. 현대차와 기아.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좀될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보면 현대차부터. 현대차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도 옆으로 횡보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은 뭐랄까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거의 줄었고, 대신 주가는 오히려 지지를 해주는 경향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제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갑니다. 서서히 높여가요.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고, 고점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각수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강하게 또다시 한번 더 고점을 슈팅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월봉상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자, 23만 원 밴드 자체가 상당한 지지 권역에 대한 흐름으로 나타났던 부분. 그리고 지금 보면 전고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돌파가 되진 않았지만, 이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들을 이번에 한번 강하게 25만 원대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돌파는 시간적인 문제다. 그래서 좀더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는 현대차, 그리고 이제 기아. 기아는 조금 더 빠른 종목입니다. 기아도 꾸준하게 지금 시세를 좀낼수 있는데, 기아가 2008년도에 주가가 올라갈 때 별명이 기아 차미네이터였습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더그 차미네이터에 대한 힘으로 강하게 우직하게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상당히 주가에 대해 우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적어도 이제 15만 이상까지는 좀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신 전략. 대신 조금 작은 종목으로, 우리가 뭐 시가총액 1000억은 안 되지만, 조금 작은 종목으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이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우리가 이제 에코플라스틱 아시죠? 에코플라스틱의 모회사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의 모회사, 서진 오토모티브인데, 서진 오토모티브가 회사 크기에 비해서는, 뭐랄까,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아요. 지금 보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만 보더라도 매출이 뭐 2조씩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보면 798억이니까 상당히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죠. 대신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 세력들에 대한 그런 움직임도 일부 있고. 그렇지만 지금 보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의 이슈는 좀더 이어갈 수 있는 쪽이 이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는 이 서진 오토모티브 정도는 보시면 어떨까?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지금 보면 61%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장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군들을 다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 이 그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림이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더 부각되면서 종목군들의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산화율이 높은 쪽이 현재 신고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만 해도 KCTEC이라는 이런 기업들 신고가를 가졌는데 시가 세 정이거든요. 그죠? PSK홀딩스는 또 후공정이잖아요. 관련되는 이런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3월 15일 오후 5시 뭐 다시 보기는 항상 가능합니다. 본방을 오후 5시에 실시간을 하는데 제가 2024년도 1월 베스트 파트너 여러분들 덕분에 선정이 되었고, 한국경제TV 또 2월 2주차, 3주차 또 베스트, 그리고 2023년도 또 베스트, 많은 영광을 차지를 할수 있었던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답차 이번에 금색기 5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봉 금색기, 주봉 금색기, 월봉 금색기, 분봉 금색기,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는, 그리고 이제 돌파 검색기까지 총 5종을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고, 신호 검색 차트라고 해서 검색기에 추출될 때 신호 검색 차트가 뜹니다. 여러분들 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이렇게 길다랗게 표시된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돌파 검색기고, 요거는 바닥 검색기입니다. 바닥에서 추출될 때 이렇게 신호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주봉으로 보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이렇게 바닥을 형성할 때 신호가 뜹니다. 요거는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도움이 충분히 될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소지를 하셔가지고 주식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AMD 이런 것들도 보면 주봉상에 바닥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신호 검색 차트까지 표시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이번에 좋은 혜택이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2개월 스마트 밴드 이용까지 함께 가능하시니까요. 회원방송 들으시면서 검색기도 받아가시는 그런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많이 입소문 내주십시오. 이성우의 빨간 주식 입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도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